13.3 패치 미리 보기. 버프될 챔피언은 5명, 너프될 챔피언은 4명, 조정될 시스템은 다수가 존재하며 서포 챔프들의 대규모 버프도 존재합니다. 흠, 그렇다면 고! 먼저 버프 소식입니다. 버프될 첫 번째 챔피언은 케일입니다. 먼저 케일의 패시브 거룩한 승천의 이동 속도가 상승하고 이 스킬 화염 주문검의 온힛 AP 개수와 대상이 잃은 체력 비례 데미지 퍼센트가 증가합니다. 버프될 두 번째 챔피언은 리신입니다. 먼저 Q스킬 른파의 공격력 개수가 증가, 이 스킬 폭풍 무력화 메커니즘 변경, 그리고 둔화율이 증가합니다. 버프될 세 번째 챔피언은 케인 라스트, 즉 그림자 암살자입니다. 먼저 패시브 그암의 추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다음 라스트가 아닐 경우 Q스킬 살상 돌격의 데미지가 변경됩니다. 수치는 감소, AD 개수는 증가합니다. 버프될 네 번째 챔피언은 트런들입니다. W스킬 얼음 왕국의 쿨타임이 줄어들고 이동 속도에 따라 춤추는 모션이 빨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버프될 다섯 번째 챔피언은 르블랑입니다. 먼저 마나 재생량 증가, 마나 재생 레벨당 상승 수치 증가, Q스킬 아기의 인장 마나 소모량 감소, 궁극기 모방의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자르반의 버프는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너프입니다. 너프될 첫 번째 챔피언은 아무무입니다. 먼저 아무무의 Q스킬 붕대 던지기에 마나 소모량이 증가하고 이 스킬 짜증내기의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AP 개수는 그대로이고 수치만 감소하네요. 너프될 두 번째 챔피언은 카사딘입니다. 이 스킬 힘의 파동 두뇌율 시간이 감소합니다. 다음 데미지가 감소하고 궁극기의 균열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쌓이는 스택량이 너프되는군요. 너프될 세 번째 챔피언은 자크입니다. 먼저 W스킬 불안정 물질의 AP 개수가 감소합니다. 다음 이 스킬 새총 발사의 기본 데미지와 AP 개수가 감소합니다. 너프될 네 번째 챔피언은 크산테입니다. 먼저 Q스킬 엔더포의 에어본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스턴 지속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음 W스킬 길을 여는 자의 최소 기절 시간이 감소됩니다. 다음 궁극기 총공세 시전 시 추가로 잃는 저항력 수치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이른 시간의 정클 갱킹 너프, 즉 초반 카정 관련 너프 내용입니다. 먼저 대형 몬스터로부터 얻는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다음 투명 와드 장신구 쿨타임이 줄어들고 타워에게 받는 데미지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14분까지입니다. 참고로 초반 힐량과 다이브 관련하여 위험성을 부여하는 의도된 패치라고 합니다. 다음은 룬과 아이템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포트들의 대규모 버프 내용입니다. 우측 상단의 영상에서 또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히 13.3 패치에 적용될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미리 보기인 만큼 13.3 패치에서 변경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